안녕하세요, 여러분. 세로피 두 번째 라이브 방송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세로피 마케팅팀의 민건우입니다. 요즘 정말 날씨가 너무 더운데요. 다들 여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휴가는 다녀오셨나요? 휴가 다녀오신 분들은 충분한 휴식과 충전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아직 다녀오지 못하신 분들은 휴가 생각하시면서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방송의 주제는 세로피의 핵심 중 하나인 세로피 프로 어플리케이션인데요. 로스팅 작성부터 수정, 복사, 전 세계 세로피 유저와의 공유, 그리고 로스팅 정보, 생두 정보, 로스팅 정보, 커핑 정보까지 기록을 할 수가 있고요. 또한 간단하게 세로피 기기의 이제 이상 유무를 체크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워낙 양이 조금 많고 이제 인터넷과 연결을 했다가 다시 로스터 세로피와 연결을 해야 돼서 이제 조금은 이제 복잡할 수도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저랑 그냥 앉아서 이렇게 대화한다는 형식으로 이제 그냥 편안하게 이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방송도 마찬가지로 이제 방송 마지막에 이제 작은 이벤트 퀴즈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하시고 저희가 준비한 작은 선물 또한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선물은 과테말라 안티구아인데요. 이제 정답을 맞추신 선착순 다섯 분께 저희가 방송이 끝나면 이제 세로피 기기를 이용해서 이제 볶아서 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선 현재 이제 사용할 태블릿은 여기 이 태블릿이고요. 이제 이 태블릿이 이제 지금 뒤에 보이는 노란색 세로피 기기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저희 앱은 이제 기본적으로 모바일에서는 가로로, 태블릿 PC에서는 세로로 구현이 되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오늘 설명을 위해서 저희는 임의로 이제 가로와 세로를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로피는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총 네 가지의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위쪽에 두 어플리케이션은 이제 기존 블루투스 모델을 위한 어플이고요. 아래쪽에 프로라고 이제 적힌 어플리케이션이 세로피 프로를 위해 출시한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이제 오늘 방송에서는 세로피 프로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왼쪽에 세로피 프로라고 적힌 앱이 실제 프로파일 작성, 수정, 공유, 그리고 각종 정보를 작성할 수 있는 어플이고요. 이제 오른쪽에 체크라고 적힌 앱이 이제 말 그대로 세로피의 이상 유무를 이제 체크할 수 있는 앱입니다. 그럼 우선 가볍게 체크 앱부터 보도록 할까요? 이제 체크 앱을 실행하기 전에 혹시 모르는 다른 앱들과의 충돌, 특히 이제 세로피 프로 어플 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앱을 종료한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든 앱을 종료를 했고요. 이제 체크 앱을 켜보면 이제 우선 이제 기기와 연결을 해야 하는데요. 이제 제일 위에 와이파이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이제 와이파이 설정 창이 나오게 되고 해당 기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제 연결을 해서 이렇게 넘어오면 이제 연결이 되었다는 표시가 뜨고요. 이제 그 옆에 카메라 아이콘은 이제 스크린 캡처 아이콘인데요. 이제 뭐 혹시나 이제 스크린 캡처를 하시고 싶다 하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터치하시게 되면 화면 캡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위에 시작, 배출, 화살표 위아래 방향이 있는데요. 이제 세로피 기기 안에 저장된 이제 프로그램들을 이제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서 시작과 배출로 체크를 하실 수도 있고요. 이제 그 밑에 빈과 드럼은 지금 현재 빈과 드럼의 온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 빈 온도는 이제 실제로 저희 이제 드럼 안에 들어가 있는 센서가 이제 실제 빈과 맞닿으면서 이제 실제 로스팅 중인 생두의 표면 온도를 측정하는 것인데요. 네, 지금은 로스팅 중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가 되고 있고요. 그 밑에 이제 히터, 모터, 배출, 팬 이런 식으로 있는데요. 하나씩 터치를 해보면서 이제 실제로 어떻게 체크를 하는지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히터부터 터치를 해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해당 부분에 불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이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고요. 그 다음 모터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뒤에 이제 실제 세로피 기기가 돌아가면서 이제 체크하고 있는 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배출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펜.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이제 트레이와 이제 전압, 전류, 전력이 나와 있는데요. 이제 트레이를 보시면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트레이가 열려 있으면 열려 있다고 이제 표시가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 전압은 이제 현재 들어오는 실시간 이제 전압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 전압 변동 보정 프로그램이 더욱 업그레이드가 되어서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전압이 간혹 불안정하게 이제 들어오더라도 일정한 전압을 받아서 히터가 일정한 출력을 낼 수 있게끔 이제 설계가 되어서 전 세계 어디에서 혹은 전압이 조금 변동이 있어도 이제 일정한 재현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테스트를 실제로 4월에 했었는데요. 이제 실제로 테스트했던 그래프를 캡처한 사진입니다. 이제 보시는 것처럼 200V, 220V, 240V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전압을 들어오게 했을 때도 이제 저희는 일정한 재현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체크앱은 여기서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세라피 프로 앱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 혹시 모를 앱들과의 충돌을 위해서 이제 먼저 종료를 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특히나 세로피 프로 어플끼리는 이제 같은 기기를 와이파이를 연결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두 가지 만약에 한 가지 앱을 실행하셨으면 반드시 그 앱을 종료한 후에 이제 실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세로피 프로 앱을 열어보면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구현이 되는데요. 이제 이게 태블릿 PC에서 원래 이런 식으로 세로로 구현이 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아무래도 지금 세로로 나오게 되면 옆에 빈 공간이 생겨서 저희가 임의로 가로로 변경을 한 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임의로 가로로 변경을 하였고요. 잠시 화면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임의로 이제 가로로 변경을 하였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실제로 앱을 태블릿에서 실행하시면 이제 지금 나오는 것과는 좀 다르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다소 비율이 조금은 이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들어오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 섹션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이제 로스팅 로그 페이지, 저장된 로스팅 프로파일 조회 및 선택 페이지, 프로파일 업다운로드 이제 마켓 페이지이고요. 이제 그 옆에는 설정 페이지입니다. 이제 처음 두 섹션은 이제 그 세로피 기기와 연결을 해야 하고요. 이제 뒤에 두 가지 두 페이지는 이제 인터넷과 연결을 하셔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선 처음 두 섹션 설명을 위해서 이제 체크앱과 마찬가지로 이제 세로피 기기와 연결을 해야 하는데요. 저희는 조금 전에 연결을 했기 때문에 이제 곧바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선 콩이 그려진 첫 번째 로스팅 로그 페이지는요. 이제 여기서 로스팅을 시작하고 제어, 모니터링 그리고 다양한 정보를 기록할 수 있는 곳입니다. 로스팅을 처음부터 작성하시거나 아니면 이미 저장되어 있는 프로파일을 불러와서 이제 시작을 누르면 시작이 되고요. 이제 진행 과정을 보시면서 컬러 체인지, 1차 크랙, 2차 크랙 등의 이제 표시가 가능하고 특히나 이제 2차 크랙을 선택하시면 이제 자동으로 디벨롭먼트 타임과 이제 DTR 값이 이제 계산이 돼서 자동으로 이제 표시가 됩니다. 이제 원하시는 로스팅 강도에 도달하게 되면 이제 배출을 눌러서 배출을 하시고 저장을 원하시면 저장,
이제 원치 않으시면 이제 배출 후에 클리어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제 클리어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제 시작 버튼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 이제 이쪽에 실시간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고요. 로스팅 시간, 디벨롭먼트 시간, 디벨롭먼트 타임, DTR, 실제 빈 온도와 드럼 온도, 그리고 TP 값, 터닝 포인트 값이 이런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또한 로스팅 중에 실시간으로 프로파일 값 변경이 가능해서요. 이제 커다란 관찰 창으로 로스팅 진행을 보시면서 프로파일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승온과 잔열 구간이 이런 식으로 이제 총 20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실시간으로 수정하고 하는 방법은 아무래도 이제 실제 로스팅을 할 때 이제 직접 하면서 보여드리는 것이 좀 더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 방송 때, 로스팅 방송 때 실제 로스팅을 하면서 이제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각각 승온과 잔열 구간이 각각 20단계씩이 있고요. 이제 밑으로 내려보시면 저희 세로피 프로 어플의 가장 큰 특징 첫 번째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바로 프로파일 노트 작성부터 생두 정보, 로스팅 정보, 그리고 이제 커핑 정보까지 기입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세로피 프로 어플의 가장 큰 특징 첫 번째, 생두 정보, 로스팅 정보, 커핑 정보, 이 모든 정보를 이제 손쉽게 기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특징을 강조하는 데에는 어떠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그리고 가장 이제 밑부분을 보시면 이제 로스터 연결 상태와 이제 현재 모드, 목표값 그리고 온도가 표시가 되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 부분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실제 로스팅을 하면서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번에 로스팅을 하면서 이제 보여드리면 실제 로스팅 시간과 이제 뭐 그래프 보는 방법, 빈 온도와 드럼, 히터 파워, 이제 ROR 값 등을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저장된 로스팅 프로파일을 볼 수 있는 이제 페이지입니다. 이제 이곳에서 저장한 프로파일을 선택해서 프로파일들을 비교하거나 삭제, 수정, 복사, 마켓에 업로드 혹은 이제 세로피 기기 안에 저장시킬 수도 있는데요. 이제 이런 식으로 정렬을 하셔서 기기별로 혹은 이제 배치 무게별로 이제 정렬해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위에 백업과 복구는 이제 앱 서버의 본인 클라우드 계정에 프로파일들을 저장하거나 이제 반대로 클라우드에 프로파일들을 불러오는 기능인데요. 이제 이 부분은 인터넷과 연결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잠시 후 인터넷 연결을 한 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스터에 저장된 프로파일 보기를 누르시면 이제 현재 로스터에 저장되어 있는 프로파일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반대로 저장되어 있는 걸 불러오셔서 로스팅을 하시거나 저장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인 프로그램 01 같은 경우에 이제 만약에 불러오고 싶다 하시면 여기서 바로 저장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바로 로스팅을 불러오시면 이제 로스팅 로그 페이지로 바로 이렇게 가져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간단히 보여드리면 이제 시작을 누르게 되면 지금 현재 이렇게 바로 돌아가고 있고요. 이제 만약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예열 온도를 변경하고 싶다 하시면 예열 온도를 이런 식으로 변경하실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고 아니면 이제 직접 타이핑을 하셔서 이런 식으로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예열 온도에 도달했을 때 이 유지를 얼마나 할 것인가, 이 유지 시간을 적용하실 수도 있고요. 이제 밑에 트리거 온도라는 것은 이제 저희 세로피가 이제 피가열물인 생두가 들어왔다는 걸 인식하는 온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온도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제 세로피가 생두가 들어왔다는 걸 인식을 하고 첫 번째 승온 구간을 시작하는데요. 이제 이러한 것도 이제 트리거 온도도 이제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런 부분은 이제 다음 로스팅 방송 때 이제 실제로 로스팅을 하면서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배출을 눌러서 이제 배출을 하시면 되고요. 네, 이제 클리어를 누르시면 이제 멈추게 됩니다. 이제 현재 여기에 저장된 프로파일을 수정하고 싶다고 하시면 이제 수정을 원하시는 프로파일을 선택하시고 수정을 누르셔서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현재 그냥 임의로 저희가 아무 프로파일을 지정한 것인데 만약에 뭐 이렇게 볶았더니 신맛이 너무 없고 너무 단맛이나 너무 이제 탄맛이 조금 강했다고 하시면 이제 여기서 온도를 낮춰주시거나 히터를 낮춰주시거나 혹은 시간을 줄이시는 방법으로 이제 간단하고 정확하게 이제 본인이 원하는 로스팅 프로파일을 찾으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방금 이 부분이 세로피 프로 어플의 가장 큰 특징 두 번째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이러한 정확한 데이터, 실제로 그 콩이 받은 온도와 이제 줬던 시간 그리고 히터 파워, 이제 이러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수정하면서 이제 최적의 프로파일을 쉽고 편리하게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삭제나 저장 다른 이름으로 저장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레퍼런스 생성이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현재의 그래프를 정말 말 그대로 레퍼런스 그래프로 변경을 하고 이제 썸네일 생성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간단히 보여드리자면 이제 이런 식으로 레퍼런스 생성을 하고 로스팅을 불러오게 되면 이제 현재 뜨는 모델이 다르다는 것은 지금 저희 기기와 연결된 것은 1600 모델인데요. 이제 이 프로파일은 800으로 이제 저장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제 물어봤던 것이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불러오게 되고 이제 시작을 누르면 레퍼런스 그래프는 레퍼런스 그래프였기 때문에 이제 회색으로 바뀌게 되고요. 실제 이제 로스팅이 되게 되면 이제 로스팅 그래프, 실제 로스팅 되는 그래프가 이제 색깔로 이제 표시가 되면서 실제로 얼마나 정확하게 이제 재현성이 가져가는지를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도 다음에 로스팅 방송 때 이제 저희가 실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리어를 누르고 이제 프로파일 비교의 경우는 이제 최대 3개의 프로파일까지 비교가 가능한데요. 이제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선택을 하시고 이제 비교를 누르시면 네, 이제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위에 TP 정렬이라고 있는데요. 이제 터닝 포인트,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생두가 들어가서 이제 이제 열을 받아서 이제 상승을 시작하는 그 포인트를 이제 터닝 포인트라고 하고요. 이제 TP를 기준으로 정렬을 하게 되면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이제 비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밑에 이제 로스팅 시간과 디벨롭먼트 타임, DTR 값, 이제 터닝 포인트 값이 이제 표시가 되고요. 죄송합니다. 이제 바로 그 밑으로 보시면 이제 자세한 프로파일 값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시면서 아 이렇게 이때는 이런 식으로 볶았더니 이러한 맛이 나왔고 이제 이때는 이러한 식으로 볶았더니 이제 이러한 맛이 나왔다고 하시면 이제 아 다음에는 어떤 식으로 로스팅을 하면은 대략적으로 어떠한 맛이 나오겠다라는 예상을 이제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 어플은 또 한 번의 업그레이드를 지금 개발 중인데요. 빠르면 올해 가을쯤에 이제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업그레이드 대응에 대해서 이제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제 사용자가 본인의 로스팅 프로파일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이제 도와주는 정보를 포함할 예정인데요. 이 부분도 완료가 되면 저희가 또 방송을 통해서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바일 기기에 저장된 프로파일을 이제 만약에 또 세로피 기기 안에 저장하셔서 나는 굳이 앱을 통해서 로스팅을 하고 싶지 않다고 하시면 이제 이렇게 만든 프로파일을 기기에 저장하시는 방법은 이제 들어오셔서 옆에 공유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이제 로스터의 저장이라는 버튼이 뜨게 되고 이제 클릭을 하시면 현재 연결된 기기 안에 슬롯이 뜨게 됩니다. 이제 원하시는 곳에 클릭을 하셔서 이제 저장을 하시면 저장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마켓 페이지와 설정 페이지 사용 설명을 위해서 잠시 세로피와 연결을 끊고 인터넷과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서 보여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와이파이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고 이제 와이파이 설정으로 오셔서 인터넷을 설정하시고 이제 다시 돌아가면 이제는 기기와의 연결이 끊겼고 인터넷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이제 아까 이제 드리려고 했던 이제 백업과 복구에 대해서 좀더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백업은 기기에 저장된 프로파일들을 개인 클라우드에 올리는 것이고요. 이제 복구는 개인 클라우드에 저장된 프로파일들을 현재 로그인한 기기로 이제 불러오는 것입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백업과 복구 이제 마켓과 클라우드를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이제 이 설정창에서 계정을 생성하시고 로그인을 하셔야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저는 이제 미리 생성을 하고 이제 로그인을 하였기 때문에 이제 지금처럼 바로 이제 이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마지막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인터넷과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백업을 눌러서 이제 현재 저장된 프로파일들을 이제 이쪽 개인 클라우드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현재 이 파일들을 클라우드에 올리면 이제 이런 식으로 프로파일들이 올라간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앞에 네 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이제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보조 작성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요 부분은 이제 생략이 되고 밑에 이제 다섯 개의 프로파일들이 지금 올라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뭐 반대로 불러오실 때는 복구를 누르시면 이제 반대로 클라우드에 있는 프로파일들을 이제 기기로 불러오실 수가 있고요. 이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개인 기기에 저장된 이런 프로파일들은 이제 선택을 해서 삭제나 이제 항상 이제 최신 버전으로 이제 본인이 관리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클라우드 파일에서는 이제 하나하나씩 관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항상 이쪽 창에서 이제 항상 최신으로 업데이트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마켓에 올리셔서 이제 관리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켓에 올리는 방법은 조금 전에 기기에 저장하는 방식과 비슷한데요. 이제 원하시는 프로파일을 클릭하시고 공유 파일로 오신 후에 이제 마켓 업로드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제 비밀번호를 설정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제 비밀번호를 설정하시게 되면 이제 비밀번호를 아는 특정 사용자와 이제 공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랜차이즈의 경우, 이제 세로피를 사용하고 있는 프랜차이즈의 경우에 어떠한 지점에서 어떤 생두를 이제 특정 양을 넣어서 이런 식으로 로스팅을 했더니 정말 너무 맛있게 되었다고 하시면 이제 다른 지점에 이제 공유를 하실 때 이제 이런 식으로 비밀번호를 넣어서 마켓에 업로드를 하시면 이제 다른 지점에 그 비밀번호와 프로파일 명만 알려주시면 그쪽에서도 동일하게 이제 다운을 받아서 세로피로 로스팅을 하시면 정말 높은 재현성, 거의 동일한 원두를 이제 똑같이 볶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밀번호를 이제 설정을 안 하게 되면은 이제 바로 이제 마켓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전 세계 정말 말 그대로 세로피를 사용하는 해외 전 세계 세로피 유저와 이제 공유를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스팅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들 간에도 공유가 가능하고 정말 말 그대로 전 세계 세로피 유저와의 프로파일 공유가 가능한데요. 이제 바로 요 부분이 세로피 어플의 가장 큰 특징 세 번째입니다. 전 세계 세로피 유저와의 프로파일 공유. 이제 요 부분이 세 번째였고요. 이제 방금 마켓에 만약에 올린 거를 찾으시려면 이제 신규로 오시면 이제 찾으실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간단히 보여드리면 예를 들어 이제 이 파일을 마켓에 올린다고 하시면 이제 비밀번호를 한번 설정하는 것도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방송이 8월 17일
2회차 방송이니까요. 예를 들어 08, 17, 02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마켓에 업로드를 하면 이런 식으로 올라가 있고요. 이제 다시 비번을 치면 081702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되고 받기를 누르시면 다시 또 이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켓 섹션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켓 섹션으로 들어오게 되면 방금 보여드렸던 넷클라우드, 추천, 인기, 신규, QR코드 그리고 이제 검색창이 있는데요. 클라우드는 방금 보여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기기가 다르더라도 혹은 다른 곳에 있는 세로피를 사용하시더라도 이제 본인의 계정 클라우드에 프로파일만 저장해 두었다면 이제 아이로 로그인을 해서 기기로 받아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바로 이 부분이 또한 세로피 프로 어플의 가장 큰 특징 네 번째입니다. 이제 본인 계정만 있으면 어느 기기로 이제 어디에서 로그인을 하셔도 세로피만 있다면 이제 본인이 만든 프로파일을 불러오셔서 이제 세로피로 이제 동일한 로스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옆의 추천은 이제 저희 세로피 측에서 올리는 프로파일들이 있는 게시판입니다. 현재 올라와 있는 프로파일들은 저희가 테스트 중에 이제 사용했던 프로파일들이라서 지금은 추천을 드리지는 않고요. 이제 다음에 저희가 좀 더 개선을 해서 이제 추천 파일에 이제 프로파일들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옆의 인기는 말 그대로 인기 있는 순으로 이제 표시가 되고 있는데요. 가장 많이 다운받은 순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옆의 신규는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새로 올라온 순서대로 이제 표시가 되고 있고요. 이제 옆의 QR코드는 이제 저희가 세로피를 개발할 당시부터 준비했던 기능인데요. 이제 바로 세로피 프로 어플의 가장 큰 특징 다섯 번째입니다. 이제 특정 생두를 특정 양으로 볶았을 때 그리고 특정 프로파일 사용해서 볶았을 때 이제 아니면 혹은 전문가가 만든 프로파일 사용해서 볶았을 때 최고의 맛을 낸다고 이제 판단이 되면 그 프로파일을 QR코드에 저장을 하고요. 그 생두 팩 표면에 붙이면 이제 누구나 생두마다 최적의 로스팅 프로파일을 가지고 근처 세로피가 있는 매장에서 가서 이제 볶을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앞으로 더욱 활성화가 된다면 정말 말 그대로 전 세계 어디에서 이제 세로피 기기만 옆에 있으면 이제 생두만 사서 근처 세로피가 있는 매장에 가서 이제 QR코드 인식만 하면 그 생두에 맞는 최적의 로스팅으로 이제 원두를 가져가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요 생두가 이제 그 저희가 블루투스 처음에 개발했을 때 이제 했던 이제 세로빈이라고 해서 이제 개발했던 것인데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쪽에 QR코드가 있고요. 이제 앱에서 QR코드를 누르게 되면 이제 카메라가 되게 되고 이제 이 QR코드에 이제 인식을 하면 이제 그 프로파일을 이제 앱으로 불러와서 바로 로스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좀 더 활성화가 된다면 이제 정말 전 세계에서 이 누구나 생두만 사서 이 로스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옆의 검색 버튼은 프로파일들을 이제 검색하실 수 있는 창이고요. 이제 어느덧 마지막인 이제 설정 페이지입니다. 이제 이곳에서 계정을 만드시고 로그인을 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켓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또한 다른 기기에서 로그인을 하셔도 이제 마켓과 클라우드에 이제 프로파일들을 불러오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제 계정을 생성하셔서 앱을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밑에 컨트롤러 스타일은 조금 전에 보여드렸는데 이제 선형과 원형이 있습니다. 선형은 이제 막대 스타일이고요. 이제 원형은 이제 조그 셔틀 방식인데요. 선형은 조금 전에 보셨으니까 저희가 원형으로 바꿔서 잠시 보여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조그 셔틀 원형으로 이제 또 컨트롤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 와이파이 비밀번호 변경은 다시 세로피 기기와 연결을 하셔서 이제 변경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그 밑에 펌웨어 버전, 개인정보 보호 방침 등이 나와 있습니다. 자,
자, 그러면 많이 기다리셨는데요. 오늘의 이벤트 퀴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로피 프로 어플의 가장 큰 특징 5가지는 무엇일까요? 이제 정답을 지금 실시간으로 이제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저희가 정답을 맞추신 선착순 5분께 이제 이따가 세로피를 사용해서 과테말라 안티구아를 볶아서요. 이제 500g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방송을 해서 보니까 제가 이제 실제로 얘기를 하고 방송이 실제로 되는 게 약간 20초에서 30초 정도 딜레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소 조금은 어색하더라도 한 20초 정도 조금 기다리면서 이제 정답자분이 나오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세로피 프로 어플의 가장 큰 특징 5가지는 무엇일까요? 이제, 질문이 혹시 너무 어려웠으면, 힌트를 간단히 조금 드려보면, 이제, 다양한 정보를, 힌트를 드리기가 조금 애매하네요. 이제 너무 직접적이라서. 예. 질문이 너무 어려웠나요? 아니면 오늘 어플 특징인 저희 설명이 조금 드릴 게 많아서 조금 양이 많아서 아무래도 이제 정답을 맞추시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네, 질문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플 큰 특징 5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두 가지만 맞추시면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영어로 이제 이름이 돼 있어서 있으셔가 제가 정확하게 이름을 제대로 불러드리는지는 모르겠는데 안수리님께서 네, 두 가지를 맞추셨고요. 아니, 맞추셨습니다. 네. 네, 안수리님은 맞추셨고요. 이제 조금 더 기다리는 동안 이제 혹시나 이제 제가 설명했던 부분 중에서 좀더 알고 싶다고 하시는 부분이나 아니면 좀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이제 그것 또한 댓글로 남겨주시면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나 이제 실시간 댓글로 이제 질문을 이제 하시기가 조금 뭐 부끄럽다거나 좀 불편하실 수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신 분들은 저희 세러피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저희 카탈로그나 이제 설명서 등이 있고요. 또 이제 자료실에 오셔도 보실 수가 있고 아니면 저희 쪽으로 이제 메일을 주시거나 이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좀더 자세히 이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정답자분이 다 나오셨나요?
네. 지금 세 분 정도 나오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이제 3회차 방송에 대한 예고를 드리면서 이제 오늘 방송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회차 방송의 주제는 이제 세로피를 통한 이제 로스팅의 간편함과 이제 시간이 또 된다면 재현성까지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제 저희가 실제로 로스팅을 진행하면서 이제 세로피를 통한 로스팅이 얼마나 쉽고 이제 간단한지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다음 3회차 로스팅 방송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